묶어 있는 정모 씨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딸 이모 양 또한 사건 당일 파출소를 방문한 것 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범행은 12일 밤에 욕실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해 방법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집중된 자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살인은 매우 특이해서 경찰이 TV 보지 말고 쉬어.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주시에서 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중학생 조모양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찰은 두 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엄마 우리 재영이 내 목숨이랑 바꿔서라도 찾아올 테니까 제발 이런 거 보지 마. 부탁할게.